풋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연을 말한다 5월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을 말한다 이번에는 국립현대무용단 정글에 대해서 이정원 무용평론가님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이번에 그 정글 보셨죠?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평을 한번 내려주어 보시죠. 국립현대무용단의 이번 정글 공연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진행했던 정글 초연 작품에서 이번에 네. 발전시켜서 1시간짜리 작품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이제 다수의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정말 정글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뭐 작품 내용 좋습니까? 작품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 사회를 정글에 비유해서 네. 지금 안무가가 표현을 하신 것 같았고요. 네. 보는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한 장면들도 많았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참 재밌게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의외다라는 생각. 보통 우리가 그 요즘 무용 공연들 보면은 뭐 소품이나 무대 세트나 이런 것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무대 세트를 굉장히 그 화려하거나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 정글 작품은 무대 세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무대 세트도 하나도 없고 이제 배경막이라든지 샤막이라든지 막의 사용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게 거의 조금 썼고요. 네. 단 하나 사용한 게 이제 무대 패턴에 걸어둔 테이프 장식 같은 거였는데 아, 그 천장 위에? 네, 천장 위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 장식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기구랑 같이 사용해서 이제 고보 조명처럼 바닥에 정글 모양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명을 다양하게 써서 이제 무대 세트의 빈자리를 좀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터도 없고 소품도 없이 오로지 춤만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춤 쪽으로 봤을 때 동작으로 보거나 춤 쪽으로 봤을 때 무용수들이 기량은 어떻습니까? 무용수들은 정말 뛰어나시는 무용수들이셨습니다. 그 동작 자체가 워낙이 정형화된 동작이 아니다 보니 무용수들이 평소에 훈련하던 동작이 네. 아마도 아닐 것이에요. 네. 하지만 즉흥의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는 그 본인의 신체 근육과 뼈와 무게중심과 이런 질감 표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고 네. 그게 이제 객석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눈에도 보이고 이제 흩날리는 땀방울에도 같이 보이는 저는 같이 넣었어요. 공연 보면서 그랬군요. 저는 그 참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이제 모든 저는 늘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런 작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면은 항상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보니까 시작이 굉장히 독특했고 굉장히 의미나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대 막이 딱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작품 제목이 정글인데 정글은 우리말로 하면 숲이지 않습니까? 이 정글이 도심에서 도시가 다 정글이거든요. 빌딩 정글, 자동차 정글, 사람 정글, 교통 정글 다 이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을 그 원으로 표현해서 죽도록. 또 원이라는 건 계속 다른 쳇바퀴 같이 똑같이 일상을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천장에 선 조명이 그 정글의 그 느낌들. 왜 우리가 정글 숲에 들어가면 빛이 그 나무 잎에 가려서 어떤 데는 보이고 어떤 데는 비치다가 안 비치다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그대로 정글로 표현했던 그 첫 번째 시인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의 형태로 무용수들이 걷기 시작하다가 첫 번째 솔로를 시작하는 무용수가 별다른 음악의 변화 없이 별다른 조명의 변화 없이 정말 은근슬쩍 나와서 솔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무대 공연스럽지 않고 즉흥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을 뱅글뱅글 도는데 그 밀집도도 굉장히 좋았죠. 있어 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더 정글스러웠던 것 같고
그 정글스러움이 이제 암과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무용수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 컨택하고 같이 춤을 추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원으로 다시 돌기도 하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상황이 그 장면들이 꽤 길게 이어지는데요. 그 마지막에는 원의 형태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다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우영수의 숫자도 좀 되던 터라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부피감 개개인의 우영수 개개인의 부피감도 좀 컸고 그래서 네. 굉장히 복닥복닥해 보였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저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조금 신선했는데 느낌도 좋고 메시지도 좋았다고 하는 좀 긴 듯한 느낌들 한 15분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추던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 나중에 이제 솔로가 나오는 건데 솔로는 사실은 우리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정글 속에 살아가는 나가 아니겠나 각자 그 보는 사람들이 나의 입장으로 그 보지 않겠나 그러면서 군무가 나오고 뭐 또 삼인무가 나오고 이렇게 막 계속 그 일상에 복닥거리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쭉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조금 그 주요한 장면이 조금 조금씩 있긴 있었다. 그죠? 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 씬에서도 원 씬에서도 한 15분 가까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뭐 좀 더 압축을 해서 좀 줄였어도 좋았을 것 같고 중간 부분에도 보면은 무용수들이 많이 나오고 또 등장을 해서 춤을 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물론 그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지루해지는 부분이 자칫하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걸 압축을 더 해도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장면이 15분에서 20분가량 그렇죠. 꽤 길게 연장이 네, 되어 네. 있었어요. 네, 뭐 중간에 자르려면 자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건 한 장면의 연장선으로 15분가량이 진행이 된 것 네. 같은데 이제 그 우용수 개개인이 표현하는 그 퍼스널리티를 한 명 한 명 꺼내서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고 무대 위에 다 올려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객석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무가는 그거를 고려해서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에 나오는 2인이 그러니까 군무이지만 두 명씩 짜라지어서 군무를 쫙 펼쳐져서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제된 움직임과 그리고 굉장한 호흡으로 네. 모두가 동시에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에서 저는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어쨌든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무대 셔츠도 없고 소품도 없는데 사실 그게 없으면은 오로지 춤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춤만 보여주기는 너무 그 적나라한 부분이 보여지니까 메시지 전달 좀 약해지는데 그게 조명을 입히거든요. 사실 조명은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조명이거든요. 특히 무용 작품에서. 근데 이번에 그 중간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임무 그다음에 군무진 나오는 데서 조명은 굉장히 독특한 느낌. 그 그림을 그리는 느낌으로서 그 사람들의 고뇌와 지쳐가는 모습과 다 활발한 모습들을 그 조명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춤도 춤이지만 거기에 또 조명을 잘 입혀서 그 춤을 오롯이 잘 살려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명, 말씀하신 대로 조명 사용으로 되게 신비로웠던 장면이 그때 연출이 되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글이 테마다 보니까 그렇게 밝지 않은 조명 톤을 유지를 그렇죠, 했어요. 한 시간 내내. 네, 네.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 예, 있다. 조금 관람하는데 그 한 번쯤은 밝아져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글 속에서 살지만 매번 그 힘든 순간만 있는 건 꼭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게 메시지를 또 다 빠나 스토리로 또 보여주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안무자가 예수 감독이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또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잘 표현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과 끝이 굉장히 마지막은 제 생각하고는 약간 다르게 아 저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더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정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에서 살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는 모습을 쭉 보여줬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글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나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안식처로 돌아가는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뒤돌아보는 그 장면이 생각했던 대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남습니다. 그렇죠. 무용수 한 명이 딱 남아서 마지막으로 그 정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플러스가 생겼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제 그 관념을 깨버리는 그런 작품을 마지막으로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도 그 여자 솔로분이 굉장히 춤을 너무 잘 추셔서 네.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었던 공연 끝부분을 굉장히 중심을 확 잡아서 너무 네. 춤을 잘 춰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은 다른 무용수들 같은 경우는 무대 업스테이지에서 이제 거의 조명도 비추지 않는 그렇죠. 곳으로 네. 퇴장 아닌 퇴장을 합니다. 거기 서 계셨던데 이제 네. 조명도 거의 안 비춰서 네. 정말 흐릿하게 실루엣만 보이는 상황으로 네. 마무리가 됐고 네. 그리고 마지막 여자분도 솔로로 마친 뒤에는 네. 그들과 합류를 하고 네. 이제 이 공연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솔로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마무리가 되는 그 장면에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죠. 네, 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들 뒤돌아보면서 그 혼자 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솔로 춤을 추고 있는 보면서 좀 약간 처음하게 생각한다. 야, 우리는 저걸 벗어나고 싶은데, 넌 아직도 거기서 그 정글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니? 불쌍하다라는 측은한 느낌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정글이 우리 일상 도시인들의 삶을 그대로 반추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이번 작품에서는 좀 굉장히 인상 깊고, 굉장히 의미있게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부분 쪽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압축하면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 리뷰 공연을 마치도록 리뷰 공연이 아니지 뭐 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잘 마무리 지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마무리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어쩌면은 뒤에 그 아른아른 서 있던 근무진들이 서 있는 곳이 정글이고 그렇죠. 이 여자 무용수가 남아서 발버둥 치고 그곳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은 다시 정글로 들어가는 그런 엔딩이라고도 반대로도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었던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었고요. 네. 무용수 개개인의 이제 개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용수들의 각자의 춤 스타일이나 몸짓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다만 이제 조명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무용수의 얼굴 표정까지는 사실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좋은 작품에 대한 리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번 이 공연을 말한다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김성용 예술감독의 정글 작품을 리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